중국은 1981년까지 약 3,200개의 댐이 붕괴되었고, 1975년 8월 허난성을 덮친 초강력 태풍 나나로 인해 화이어강 유역에 큰 홍수가 발생하며 반차오댐을 비롯한 주변 댐 62개가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680만 채의 주택이 붕괴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댐들은 초기 댐이 노화되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 날씨가 점점 극단화됨에 따라 심각한 중국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말부터 계속되는 홍수와 지진으로 인하여 중국 후베이성에 위치한 산샤댐에 이어 중국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력 발전소인 바이어탄댐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어탄댐은 중국 창장 상류 진사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어탄댐의 총 발전 설비 용량은 1,1600만 킬로와트이며, 수력발전기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발전기 한 대당 용량은 세계 최대 수준인 100만 킬로와트입니다. 바이어탄댐은 중국 서부 지역 전력을 동부로 보내는 서전동송 사업을 실현하는 수력발전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진사강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의하여 2년 전인 2020년에는 시로두댐, 샹자바댐, 오둥도댐이 순서대로 완공되었으며, 작년에 바이어탄댐까지 완공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바이어탄댐이 작년 7월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하여 4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AI 로봇의 도움을 받아 댐 공사, 이 로봇이 중국의 이 베이도우 항법 시스템과 5G 통신 기술을 사용했다면서 자랑하였으나, 벌써부터 이 바이어탄 댐의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조짐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바이어탄 댐 같은 산샤댐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데 아직 확실한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 AI 기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나, 중국은 무리하게 작년 7월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서 완공하기 위해서 바이어탄 댐 제작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진사강 4개의 댐들 중에서 바이어탄 댐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댐은 완공까지 7에서 8년 정도 걸렸으나, 바이어탄 댐은 불과 4년이 걸렸습니다. 위험한 지형과 외딴 위치, 높이가 더 낮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산샤댐도 완공만 8년이 걸렸는데, 이 산샤댐보다 구조가 더욱 복잡한 바이어탄댐이 공사 기간이 4년이 걸린 것입니다. 바이어탄댐은 깊은 협곡에 건설해야 하기에 복잡한 아치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건설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인공지능 AI 기술을 사용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2021년 7월 1일 창당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애국적인 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 기념할 업적 중에 티베트고원의 남동쪽 끝에 이 진사강에 위치한 바이어탄댐을 자랑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작년 7월 1일 바이어탄댐을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완공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이자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도와 가장 높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댐이 많은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큰 댐들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수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은 2022년 현재 폭우와 앞으로 다가올 강한 태풍들 그리고 근처 지역의 군발 지진들로 인하여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산샤댐과 진사강의 4개의 댐들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중국에서 350개 이상의 호수가 사라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